음식. 어. 아 이거 시작했어요? 아니. 오 시작했네. 우와. 안녕하세요. 모모입니다. 아까는 다현이가 했는데 이제 제가 왔어요. 같이 하려 하다가 뭐 끝났더라고요. 제가 왔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여기는 식당인데요. 어? 아나? 여기는 식당인데요. 음식을 보여드릴게요. 짠! 어? 이거는 뭘까? 샐러드. 이거 뭐지? 치킨이랑 뭐지? 새우튀김. 계란. 저 계란 어제도 제가 끝나자마자 밥이랑 계란이랑 한 두 번 정도 두 번 먹었어요. 되게 많이 먹었어요. 저 요즘 계란이랑 밥이랑 간장이랑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계속 그렇게 먹고 있어요. 이거는 뭘까요? 어? 이거 뭐였죠? 한국어로? 아 이거 뭐죠? 아 이거 한국어 써있네. 곱창. 일본밖에 없는 줄 알고. 어, 이건 뭐지? 갈비가 있네요. 저 오늘은 여기서 안 먹었어요. 아침에 재영이랑 선아랑 그 호텔 그 밑에 있는 그 식당 가서 먹었거든요. 되게 맛있었어요. 예. 되게 오랜만에 일본 음식 먹었어요. 아 이제 저희가 앉아볼까? 이제 저희가 고향이잖아요. 한 20분? 30분 있으면 시작하잖아요. 이렇게 일본에서 하는 이렇게 콘서트 하는 건 처음이고 근데 일단 JYP 네이션 콘서트 하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떨리는데 제가 언제 제일 떨리냐면요. 그 무대 하는 것도 떨리긴 하는데 저는 일본어 멘트를 할 때 제일 떨려요. 뭔가 잘 해야 되는데 떨려서 더 못하겠는 거예요. 뭔가 일본 사람인데 이게 일본어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. 근데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, 제가. 근데 이렇게 무대 위에서 하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떨려요. 그 순간이 제일 떨려요.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무대 다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. 진짜 너무 떨려요. 잘해야 되는데 이 부담. 어떡해요. 괜찮아요. 잘 하겠죠? 잘 할게요. 화이팅! 하트. 아, 저 손톱 했어요. 예쁘죠? 이번에는 심플한 거 했어요. 너무 지겨울까봐. 화려한 거 하면은 빨리 지겹잖아요. 그래서 이거 했어요. 저 손 뚱뚱해요. 뚱뚱해요. 닭발.
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떨린다. 저기 가면은 이제 팬분들이 계셔요. 이 벽 사이. 저기 가면 아마 화장실이 있나 보면. 1분을 해볼까요? 연습.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의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모모です. 와! 하고. 여러분, 다음 곡이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? 하, 뭐니? 하면은 와, 아. 와. 뭐지? 중요한 격도 뭐지? 아, 안 되는데. 말하면 안 되는데. 어제 아빠가 너무 일본어 할 때 발음 똑바로 안 하냐고 너무 뭔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되게 더 부담이에요. 멘트 할 때 잘 듣고 있다고 계속 내일 기대한다고 그랬거든요. 어제도 잘 못 돼가지고 그래서 좀 부담이에요. 그리고 저희가 사나랑 미나랑 셋 다 사투리를 쓰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웃길까봐 좀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 이제 무대 올라가니까 사투리가 나온 거죠. 그래서 네, 좀 네, 괜찮아요. 이제 그냥 사투리 쓰기로 했어요. 그냥 그대로 저희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니쿠니쿠니 저희가 나야 언니랑 아 이거 나야 언니 있어야 되는데 나야 언니랑 니쿠니쿠니 게임가 있는데 이렇게 나야 언니 어딘가요 이렇게 만져요 제가. 그러면은 나야 언니가 이렇게 여기를 니쿠니쿠니 하면 제가 못 만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나야 언니가 제 여기를 만졌어요 그러면 여기 니쿠니쿠니 하면은 나야 언니가 이제 여기를 못 만지게 되는 거예요. 뭔 말인지 모르겠죠? 나연이랑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니코니코니 게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. 어 이게 친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러면은 무대 올라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가볼게요. 니코니코니 안녕. 콘서트 온 사람들은 이따 보고 못 온 사람들은 더 봐요. 안녕.